이미 지나간 사고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변호사님, 지난번에 몇 대면서 끝냈어요. 그게 맞나요? 시간은 꽤 지났지만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셨어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잘 가는데요. 네. 이곳 제한속도 70도로입니다. 70도로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차들 없고요. 쭉 갑니다. 아무 문제 없지요. 네, 여기에서 또 들어가는데, 가락시장 있는 데 같은데요? 아닌가? 어디지? 네, 여기에서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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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차가 여기서요.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근데, 깜빡이 키네요. 깜빡이 키더니 여기서 그냥 들어옵니다. 그차 피하다가 비접촉 사고예요. 보험사에서 처음에 60대 40이래요. 내가 뭘, 내가 왜 60대 40이야? 비접촉은 원래 60대 40입니다. 무슨 소리야, 저거? 저거 어떻게 피해? 부딪힐 거 겨우 피했으면은, 어? 차두 대만 망가질 거, 나한 대만 망가졌으니까, 아, 그래도, 어? 내가 뭐 40분 잡았어야 돼? 아, 그럼 70대 30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말도 안 되지. 분심이 갔어요. 분심이 70대 30이에요. 예. 60대 40이라서 따졌더니 몇달 만에 분심에서 70대 30으로 끝났습니다. 아, 저걸 어떻게 피해요? 겨우 피했는데. 100대형 아닌가요? 변호사님, 광팬입니다. 초창기부터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눈팅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60대 40도 아니고요, 70대 30도 아니고요, 그차 부딪혀서 몇대 몇이에요? 깜빡이가 아병선 앞에는 아니죠. 아니,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거기서 깜빡이 몇번 키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좀푹 깔아먹으면. 이번 사고는요,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를 고민해야 될 사고입니다.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근데 어떤 판사들은 이럴 때, 저 차가 앞에서 자, 저 앞에 깜빡이 낀차 있잖아요? 깜빡이 키고 있잖아요? 깜빡이? 깜빡깜빡이는 저 차를 조심해야지! 하면서 90대 10이라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깜빡이 아까부터 키고 있으면서 왜 계속 아까부터 키고 있으면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들어가려면 아까 들어왔어야지!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신호등 없는 주택가, 교차로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어?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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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허. 아니, 저 차가 여기서 들어가다가, 여기서, 네. 브레이크 잡았지만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부딪힌 다음에? 좀 이따가? 아이쿠. 2차 운전자가 연세가 좀 있으시대요. 연세 있으셔갖고, 브레이크를 꾹 밟아야 되는데,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신 것 같아요. 근데 블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저요 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안 밟은 것 같습니다. 저 차가요, 들어올 때요, 보세요. 저 차가 이때도 브레이크를 안 밟았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브레이크 안 밟은 거는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브레이크 안 밟았으면 그거 계속 가지 않나요? 내가 툭 치더라도 툭 쳤을 때 계속 가야 되는 잠깐 섰다 가는 거 보면은 그때는 브레이크 밟았다가 당황해서 브레이크 다시 꽂고 다시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 밟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 안 밟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하세요. 자, 이 사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차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처음에 차들끼리 부딪힌 거요. 차끼리 부딪힌 거, 우측 차 우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측 차 우선 생각하지 말고, 사고 생김 대로 보고,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상대 차가 더 조금 먼저 들어왔잖아요? 조금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상대 차가, 이분 말씀으로는, 블박차 운전자 말씀은 상대 차 브레이크 못 잡아, 안 잡았어요.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못했다 볼수 있고요. 아이고, 좀 조금 선진님인데 50대 50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그리고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4%.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2차 사고 말고요. 1차 사고 부딪히기까지만 50대 50이 42%입니다. 저는 상대차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상대차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오는 게 그렇게 안 빨라 보이죠? 쭉 가고 있는데 상대차가 네, 안 빨라 보여요. 그첫 번째 사고 날 때는 저 차가 좀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블박차가 들어가기 전에 차 들어오네? 미리 좀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해서 블박차가 조금 더 잘못했거나 50대 50 정도 의견입니다. 우측차 우선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찰과 보험사는 두 번째 사고, 이 차가 이 다음에 밀려서 저쪽으로 사고를 냅니다. 자, 가면서 쭉 가서 그 다음에 다른 차를 또 들이받아요. 이 사고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고, 이어진 사고다. 그래서 1차 사고, 2차 사고 전부 다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2차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때문이다. 블박차 사고 냈으니까 2차 사고도 일어날 것이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큰 사고 아니기에 상대차 브레이크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고, 운전미수,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두 번째 사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98%는 2차 사고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98%. 그리고 2%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거기서 멈춰야죠. 멈춰야 되는데 왜 거길, 아니,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저럴 때는요, 블박차가 둘다 가해 차량이라 그렇게, 이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저도, 그 멈췄어야지. 왜, 왜, 왜. 그래, 사고 났더라도 쾅! 사고가 쾅! 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그러면 저 차에게 1차 사고의 책임이 똑같이 돼야 돼요. 근데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2차 사고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이 보면요. 비접촉이면 원인 제공한 차 빼고 얘기해요. 부딪히면 너 때문에 또 사고 났어. 그러니까 2차 사고도 네가 잘못이야.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일단 누구 때문에 사고 났는지를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1차 사고와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일어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으면 거기서는 또다시 잘못한 정도, 과실평가를 따로 따져야 되는데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둘다 블박차에게 다 가해자로서 모든 책임지라고 한답니다.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자,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저 앞차를 따라가요. 차두대 교행하기 힘듭니다. 양쪽에 차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저 맞은편에 차한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블박차 앞차를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앞차가 왼쪽으로 빠지네? 그래서 저차 기다리지 가는데 갑자기 오 이런 아니 저 차는 왼쪽으로 다 빠졌어요. 여기서 보면은 차들이 이렇게 순방향으로 서 있는 차도 있고 역방향으로 서 있는 차도 있고요. 아 그래 저 차가 왼쪽으로 주차를 하나 보다 차를 세우나 보다. 그럼 왼쪽으로 완전히 빠지잖아요. 왼쪽으로 완전히 빠져요. 왼쪽으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차는 기다리고 있어요. 저 기차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줘야지. 비켜줘야지. 그런데 저 차가 여기서 바퀴가 꺾어지면서 지나가는 차를 때렸습니다. 저 바퀴 굴러가는 거안 보이겠죠? 이미 저 앞에 차한테 알았어요. 고마워요. 내 얼른 비켜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네, 상대 쪽에서 왜 뒷차가 날 때려?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합니다. 앞차가 내가 피해자다. 그래서 보험사끼리 얘기가 안 돼요. 경찰에 사건 접수했어요. 경찰에서는 아, 이 사고 상대편이 뒤로 신경 쓰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잘못했다. 근데 블박 차량에도 잘못이 있다. 즉 경찰에서는요. 그래 앞차가 잘못했다. 앞차가 잘못했는데 블박차도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봐, 경찰이 너도 잘못했대잖아. 너도 잘못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차 100% 잘못입니까?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경찰의 의견은 앞차가 잘못했어. 그차 가해 차량 맞아. 다 빠졌잖아. 근데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어. 그냥 보험사에서도 그래. 100대 0은 아니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74%는 100대 0입니다.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6% 있습니다. 마음은 100대 0이에요. 마음은 100대 0인데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앞차가요. 완전히 빠졌어요. 보세요. 완전히 들어가요? 완전히 들어갔어요? 네. 완전히 옳지. 주차는 주차각이에요. 주차각인데, 그런데, 한 1, 2초?
저 차는 어차피 기다려요. 예, 어차피 내가 가야 돼요. 그러면 요 차가 완벽하게 멈추는 걸좀 보고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저차 선대. 완전히 섰어. 옳지. 쓰는 걸 보고 갔더라면 요 바퀴 안 보입니다. 블박스 운전자 눈에 안 보여요. 요건 안 보이지만 저 차가 완전히 멈추는 걸 보고 그러고서 천천히 지나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억지로. 억지로. 마음 100대 0이에요. 그러나 법원에 가면 아, 저 차가 완전히 쓴 다음에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천천히. 어렵죠? 아, 저 상황에서 안 지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요 차한테 빨리 가줘야 되잖아요. 100대 0으로 판결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블박차에게 10 내지 2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 쪽에서 100대 인정 안 하면 법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시원스러운 판사 만나면 100대 빵 판결 선고될 것 같습니다. 아, 저럴 때 여기서 빵빵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쉬움은 억지로 꼬투리 잡으려 했더니 그게 꼬투리가 잡히네요. 근데 억지로 그 꼬투리 잡고 나서 제 마음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블박차는 BCT, 곡물 싣고 다니는 커다란 트레일러입니다. 녹색 신호일 걸로 생각하고 저 앞에서 녹색에 출발했으면 여기도 녹색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동대리 괜찮겠죠? 가는데, 오, 빨간불이네? 오, 그럼 멈춰줘. 오, 멈춰대. 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날까요? 급히 멈췄어요. 네. 어떤 사고인가요? 블박차는 멈췄는데요. 블박차 빨간불에, 내 신호는 급히 멈췄어요. 근데 갑자기 승용차가 쫓아와서 때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CCTV 보시겠습니다. 자, 신호를 녹색 신호로 생각하고 오다가 보니까, 빨간불이라고 멈춰야지. 급히 멈추는데, 승용차가. 이런 사고였습니다. 다시, PCT가 깜짝 놀래요. 가다가, 오! 근데 이 차는요, 지금 신호가 이렇게 좌회전 신호예요. 좌회전 신호인데,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오다가, 직진하려다가, 트레일러가 들어오니까 피하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현재는 좌회전 신호예요. 좌회전. 근데 좌회전 신호에 직진합니다. 직진하려다가 더 앞을 가로막으니까 피한다고 피해봤지만 사고로 이어져요. 피하면서, 저차 빨랐네요. 이번 사고. 나는 멈췄잖아요. 둘다 신호 위반이잖아요. 그쪽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려고 했고요. 나는 빨간불에 들어가다가 난 멈췄어요. 멈췄는데. 근데 왜못 멈추고 날 때리나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 쪽은 승용차 70, 트레일러 30을 주장합니다. 근데 승용차 쪽은 50대 50을 주장합니다. 분심위에서 50대 50이 나왔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더 가야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심위에서 50대 50으로 나왔어요. 아직까지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상대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로가 있는데 직진 차로에서 직진해 왔습니다. 둘다 신호 위반 맞아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50대 50 받아들이자. 블박차는 멈췄는데 상대차는 못 멈췄으니까 승용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 투표 시작. 50대 50 받아들이자가 26%입니다. 승용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74%입니다. 저는 50대 50이면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수 의견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블박차는 생으로 지금 신호 위반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요. 블박차 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블박차 급제동해요. 급제동해서 멈춥니다. 이차꽉 피하다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지금 신호가 뭔가요? 이쪽으로 좌회전, 이쪽으로 좌회전이에요. 이 차는 내가 좌회전 신호인데 여기서 좌회전 오는 차가 없네. 그럼 내가 그냥 가야지. 근데 갑자기 턱 들어온 거예요. 블박차는 아,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되죠. 상대차는, 여기가 좌회전 신호면 이렇게 오는 차 없어. 이렇게 오는 차 없어. 맞은편에도 이렇게 좌회전한 차 없어.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뭐가 갑자기 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내가 좌회전 신호지만 여기 좌회전 차 없으니까 나 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푹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하는데, 으아! 그래서 저는 50대 50이면은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저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때문에 양쪽의 좌회전이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죠. 본인이 분심위 결정에 대해서 이의해서 소송 가든지
받아들이든지, 만약에 소송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오. 자전거 갑니다. 가겠습니다. 가다가, 아, 참, 자전거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야! 소리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야! 하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눈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시선이. 시선이, 네, 이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오는 차들 없으면 우회전 하려고요. 아까 보니까 보행자는 없었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는 없네. 신호도 없는 보행자. 그러면 여기서 차안 오면은 나 이쪽으로 꺾어야지 하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전거 나왔고 자전거는 멈추면서 야! 하는데, 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가해자로 한답니다. 경찰은 그렇게 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건널 때 끌고 가야지. 왜 자전거를 타고 갔어? 도로 횡단이야. 횡단할 땐 조심해야지. 오토바이도 차, 자전거도 차, 둘다 차대차 사고야. 그 경찰은 이런 사고일 때 자전거를 가해자라고 합니다. 경찰은 자전거를 가해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경찰은 그렇게 합니다. 민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 말대로 자전거도 잘못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투표 시작. 자전거도 잘못이라는 의견이 32%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34% 있습니다. 야,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요,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 사람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차 오나 안 오나 보는 겁니다. 여기서요. 네, 여기 정선 넘어올 때 이쪽에 차 없으면 우회전하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요. 물론 오토바이 속도를 좀 줄였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혹시 애들이 뛰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멈췄지 않냐? 멈췄는데 그 멈춘 게이 오토바이 입장에서는요. 오토바이 쪽에서는 갑자기 예. 야 소리가 늦죠. 자전거 멈춰서 자전거 끌고 갔으면 이런 사고 안 나죠. 그리고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쪽을 봅니다. 물론 이쪽 보고 이쪽으로 갈때 다시 꺾기 전에 해야죠. 그 꺾기 전에 하는 게 오토바이 잘못이에요. 저는 반반 보고 싶습니다. 반반.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유사한 사건에서 50대 50으로 마무리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는 왼쪽을 보게 된다, 이쪽을 먼저 보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내려온 자전거 위험하다. 이쪽으로 왔으면 내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근데 왜 거꾸로 나왔느냐? 역주행 개념은 없지만 실질적인 역주행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사고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자전거 운전자분이 변호사님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왜 저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니까? 전 빠르지도 않았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자동차였어요. 자동차 대 자전거. 이런 사고에서 유사한 사고에서 유사한 사고. 그때는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횡단보도가 없고 요 인도 턱과 인도 턱 사이로 자전거 내려오고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일어난 사고예요. 1심에서 자전거 60% 나왔어요. 항소심에서 50대 50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을 먼저 보고 꺾는데 자전거 툭 인도에서 내려오면은 그거 피하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자동차도 인도에서 가끔 뭐가 내려오기도 하지 않느냐. 자동차도 꺾기 전에 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50대 50이었는데 이번 사고 경찰에서는 자전거를 가해자라고 하지만 몇대몇 과실 비율은 반반. 저는 반반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진행했던 그 사건의 1심 판사 같으면은 자전거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에서요. 안 보이잖아요. 시야 확보. 이게 다 뭐예요? 시야 확보에 시야 확보. 시야 확보 안 되면 여기서 자전거 내려야죠. 차가 올수 있어요. 이 정지선은요. 이거는 정지선은 왜안 멈췄어? 저 정지선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저 정지선은 멈춰야 될때요 정지선은 빨간불 켜지면은 여기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불 켰을 때. 또 보행자들 건너고 있으면은 여기 쓰라는 거예요. 멈춰야 될때 멈추는 장소고 정선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반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도 자전거도 잘못 32, 오토바이 잘못 34, 반반 34.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시야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유소에서 나가던 중인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네, 이제 큰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전거? 자전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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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저, 이제 큰 길에 차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보여요. 멈췄는데 자전거 혼자 비틀비틀. 왜 이랬을까요? 자전거 꽈당했어요.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신데요. 자전거 운전자가요. 제가 공간이 좁아요. 이렇게 나가던 중에 이게 블박차예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좁습니다. 자전거 요 공간을 이렇게 오다가. 근데 여기는요,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래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이렇게 자전거 넘어졌어요. 공간이 좀 좁은데 자전거도 시야 확보 안 됐는데. 야, 자전거는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또 노인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세요. 노인이, 그리고 원래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곳. 그래서 역방향으로 왔죠. 예, 역방향으로 왔어요. 역방향으로 왔고, 그리고 횡단보도. 이 횡단보도는 여기에 주유소에 들락날 때 여기 원래 횡단보도에 좀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블박차를 또 크다 그러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음주 0.165%, 소주 한 병만 이상이에요. 낮술. 낮술은 거의 두 배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못 잡은 거예요. 좁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데 브레이크 잡고 설수 있었는데 그냥 하다가 술기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용도로고요. 네, 겸용도로고. 겸용도로 맞습니다. 블박차가 불리한 것 같다고 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6%, 자전거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4%입니다. 저도 자전거 100%이고 싶어요. 아니, 자전거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블박차 나가다 멈추잖아요. 여기서 가다가 내가 쑥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전거가 보여요? 그래서 난 멈춰요? 그럼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꾹 잡아야죠, 저럴 때. 그리고 공간이 좁을 때는, 저럴 때는, 아이고, 저런 공간. 지금 이 자전거가 온 곳이요. 자전거가 어디로 왔는지, 요거 보면은요, 이쪽으로 온것 같아요. 자전거가 명확치 않네요. 이 안쪽으로 왔는지, 요 바깥에 공간으로 왔는지 명확치 않네요. 네, 저 영상만 봐서는. 저렇게 좁은 데서는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안 보이면 자전거 조심해야죠. 근데 약주 한잔 하시고 자전거가 요 공간으로 오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저 브레이크 잡으면 되는데, 브레이크 안 잡으시네요? 요손 보세요. 브레이크 잡나요, 안 잡나요? 브레이크 잡아야죠. 자전거 바퀴 보여서 멈췄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비틀비틀비틀비틀. 맞네요. 브레이크 여기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아휴, 속도도 안 빠른데. 자전거 100%이고 싶습니다. 저 자전거 운전자는 0.165%. 만약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 그랬으면은 벌금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자전거 운전자는 술 아무리 많이 마셔도 0.03 이상이면은 0.03이거나 0.2거나 똑같이 범칙금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경찰에서 3만 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진이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보험사에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은 자전거 100%입니다. 저도 자전거 100%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여기서요, 이쪽으로 나가면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요. 좀 이쪽으로 크게 나가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들어오는 차 없어요. 그 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신다 그러면, 여기서요, 나가실 때, 오른쪽으로 붙지 말고요, 이 담장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내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가려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해서. 그 시야를 좀, 그래서 저쪽에 뭐가 나타나더라도 나랑 간격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100%이고 싶은데, 굳이 꼬투리 잡는다면은 좀 이렇게 돌아가지 그랬어. 길 밖에서 나갈 때. 어린이들도 타고 올수 있고, 노인도 타고 올수 있고, 자전거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요. 그러나 블박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전거 100%냐? 이고 싶은데,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한 20, 30%요? 굳이 꼬투리 잡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 어차피 뭐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요. 네, 치료는 해주고요. 그리고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건 인정 못 하겠다. 왜? 할증 문제가 있잖아요. 50% 미만이면, 내 잘못이 50% 미만이면 이번 사고는 할증이 안 돼요.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주유소의 담장들이요, 이게요,
요 옆에 세차하는 차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차하는 세차장도 있고 그래서 이 담장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나갈 땐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